네, 안녕하세요. 이번 크라임씬 시즌3에서 새로운 막내를 맡게 된 에이핑크 정은지입니다. 시즌2를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. 그래서 해외 스케줄 할 때마다 다 다운받아서 매번 몰아서 볼 정도로 정말 잠안 자고 볼 정도로 되게 열정 있게 봤었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약간 쉽게 봤었어요. 아, 이 정도면 뭐 잡을 수 있겠다. 나도 현장 가서 활약을 좀할수 있겠다. 하고 얼마 전에 첫 촬영을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세영 오빠랑 저랑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. 그냥 그 주변이 깜깜하다 그랬잖아요. 그게 정말 제 마음이었어요. 그래서 아, 이걸 어떻게 범인을 찾아야 되지? 생각했던 게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고, 그래서 좀 많이 스스로 아쉬웠던 첫 촬영이었어요. 그래서 아, 오늘도 또 촬영인데, 오늘은 정말 다른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연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갈 텐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시즌2 때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기대를 지금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즌3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. 시즌3에서요. 솔직히 막내가 왜 막내겠습니까? 좀 막내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밝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두운 사건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와중에도 조금 재미를 드릴 수 있는 밝음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.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번 현장을 휘어잡고도 싶은데 그건 제가 좀 적응을 하고 나서 언니 오빠들에게 많이 배우고 나서 네,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